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사 여왕팀 마트에서 고객 눈높이에 딱 맞춰서 시식 행사를 그렇게 잘하시는 창원에서 소문난 행사 여왕님이시라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집에서 자다가 행사 여왕 나왔던 얘기 듣고 잠에서 깜짝 놀라셨겠다고. 요즘은 어떤 품목을 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네, 요즘 만두를 많이 하거든요. 만두! 예. 네. 네. 근데 만두에도 요새는 웰빙 만두라 해서 시대에 맞게 첨가물 염 너무 첨가락하면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우 벌써 막 사고 싶어지네. 아, 지가 꺼낼 뻔했어요. 네, 진짜. 무첨가물 나오면서. 아,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무첨가면 네. 요즘. 아니 근데 뭐 밖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댁에서도 이렇게 아드님한테 그렇게 잘 맞춰주는 어머니시라고. 아예 사실은 네. 저희 큰 아들은 저 지리산 전기를 받고 텐트 속에서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구체적이야라. 굳이 뭐 아이고 지리산 전기를 받아서 텐트 안에서 그래서 아이고. 요 전물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피부가 정말 반질반질하니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전라도 좀 미안해.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그게 항상 미안고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우리 아들에 맞춰서 제가 네. 노래도 부르고 같이 맞춰보려고 집에서 연습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그 버스커버스커 노래. 아니 너무 웃긴 게 아드님 괜찮다 대리게 옆에 속에서 괜찮아. 참 지난번에 좋아서. 형님만 지리산에서 그렇게. 네, 공기가 좋았거든요 노래도. 그러니까요. 한라산까지. 아니 그 제가 또 어젯밤에 또 제가 창원을 갔다 왔어요 조사하려고. 창원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남편분께도 그렇게 잘하신다고 잘 맞춰드리고. 예 저는 뭐 100%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남편께. 예 제가 맞추는 스타일로 살아가고 예. 그리고 저는 도시에서 자랐고 신랑은 또 전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우유 같은 것도 마음껏 먹고 자랐거든요. 예. 저희 신랑은 우유도 많이 못 먹고 전에는 원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예. 우유도 많이 못 먹고 거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거미를 많이 꼬 먹었대요. 아. 아니 어머니 저 도시 어디서 사셨는데요? 마산 도시입니다. 마산? 네. 아, 네. 친한 데서 우유 네. 많이 먹고 거기는 안 구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원래 저 좀 있는 분이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네. 노블리스 오블리즈. 아니 그나저나 뭐 밖에 정말 스쳐 지나가는 고객분들까지 다 이렇게 맞춰드리고 안에서는 또 가족들을 다 맞춰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어머니 정작 어머니한테 제일 맞는 건 뭐인 것 같으세요? 아 제가 제일 맞는 건 방송인 것 같아요. 네? 방송이요? 네. 맞으세요. 저는 아니 방송이 한번 나오면 네. 그게 정말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제가 일할 때도 정말 신이 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주변에서 뭐라 하던가요? 어머니 방송 보고서. 아니 제가 네. TV에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좀 많이 뚱뚱하게 나오시는가 어? 그렇게 보여요. 아, 아닌데 날씬하시죠? 아닌데? 제가 얼굴이 네. 좀 작다 소리로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TV에 나오고 나서 부드러운 고객님들이 하신 말씀이 좀 많이 뚱뚱하게 보이더라고. 실물보다 훨씬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진짜. 정말 제가 제일 속상해요. 아 이전 아나운서가 안 뚱뚱해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저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 저는 이제 네. 방송 나오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요. 예. 이제 아 저를 다 알아보시자고 갔는데 전부 다 너희 엄마 진짜 그 도깨비 빤스 그 노래 진짜 도깨비 빤스를 입냐고 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좀 창피했어요. 그게 좀 강렬하긴 했어요. 네. 굉장히 머리 많이 남았나 봐요. 네. 친구들 사이에. 근데 또 이번에 나간다고 집에서 또 개인기를 또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귀랑 눈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좀 보여주세요 어머니 그러면. 보여주세요. 예, 저 산토끼 노래 한번 보여주세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라 가자 가느냐 깡총 깡총 뛸까 말까 뛸까 말까 에라 뛰자 뛰면서 어디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라 가자 가느냐. 아이고 아니 이거 시식할 때 하시면 되겠네. 만두를 살까 말까 에라 가자 만두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귀여우셔요. 아니 참 이런 표현이 그런데 어머니가 참 그 해맑으세요. 근데 아드님도 지금 그 대학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올 A+를 받았대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좋은 성적 거둬서 곧 취업하실 건데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뭐 네. 하나 사드려야죠. 뭐 사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취업을 꼭 해가지고요. 네.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형이랑 저를 키우신다고
자기 희생을 다 하시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신발이 엄마 다 떨어져서 5만원짜리 하나 사드렸는데 네. 엄마는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시장 5천짜리 신으면 되니까 너희는 좋은 거 신어라 이러셨을 때 엄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취업하면 네. 엄마 신발 먼저 제일 좋은 거 하나 사드릴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근데 오늘 저 예쁜 신발 신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저희 사촌동생 거를 네. 빌렸어요. 빌린 신발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마다 무대에서 빌린 신발 신고 한번 신나게 한번 노래하시는 거예요. 네. 자 1589의 3번입니다. 행사의 여왕팀입니다. 네, 송창식의 담백하게 아가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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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 때리 아침에 꼴뚜기 녀석은 악취를 맞았다네 마가미 용팔이며 삼포 딱지를 맞았다네 기다렸지 정작해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콩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불러나면 내가 누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